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해민스님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수호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2월 6일에 출간이 되었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총 페이지 수는 272쪽으로 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해민스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를 마치시고, 프린스턴대 종교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 햄프셔 대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로 7년간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 세계적인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님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계종 승려가 되신 분이고요.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이 책들이 이제 이 전작들인데, 이두 권의 책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지고 35개국으로 판권이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등지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행복의 요소 중 중요한 것. 두 번째, 해민스님의 주옥 같은 글들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9쪽입니다. 행복의 요소 중 중요한 것. 행복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삶의 주도성이 내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지금 하는 일을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할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다. 내가 삶을 주도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아무리 남들이 재미있는 것이라 해도 힘겨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그 주도성을 잃고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못한다고. 할수 없다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용기 내어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처럼 자신의 미래를 내 스스로가 아닌 옆 사람들을 보면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해민스님은 행복의 요소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삶의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대학교의 선택이라든지, 직장의 선택,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뭐,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 뭐,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을 일단 가놓고, 그 다음에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뭐,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도 뭐, 내가 정말 그 분야에, 그 직종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조건,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뭐, 신이 내린 직장이니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삶의 주도성이 과연 내게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노래를 하고 싶은데, 뭐, 직장을 다닌다? 그것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는, 뭐, 이런 빡센 직장에 다닌다?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뭐, 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뭐, 다른 사람이 이제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 이것 사이에 갈등을 막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게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토도 그렇게 넓지 않고 약간 이웃 간의 그런 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끈끈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뭔가 눈치, 다른 사람의 생각, 선택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요소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면은 우리에게 좀 용기가 이제 필요한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을 찾기 위한 용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지금 내가 원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뭔가 선택,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선택을 하신 건지는 아마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의 뭔가 영향을 좀 덜 받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선택해 오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자,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이 사회가 정해놓은 틀, 뭐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대로 뭔가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들어와서는 그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 오면서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잘 된 건지 잘 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뭐 불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그게 뭐 경제적 소득은 뭐 적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삶의 행복도나 만족도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혜민스님의 주옥 같은 글들, 네, 혜민스님의 좋은 글들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경험과 지식들이 다른 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배움이 있었다면 그 경험은 설령 실패했다 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훗날 지금 경험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경험과 지식들이 다른 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배움이 있었다면 그 경험은 설령 실패했다 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훗날 지금 경험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과거의 실패가 결코 인생의 뭔가 무의미한 시간이라든지 뭔가 무의미한 도전이었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언젠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 삶에 굉장히 값진 가치 있는 경험으로 유용하게 우리가 감사하게 느낄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페이지 24쪽.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어요. 내 인생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자고 강하게 맘 먹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욕 먹을 때도 있어요. 내 인생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자고 강하게 맘 먹으세요. 자기 자신의 삶에 뭔가 실망할 때가 많죠. 원하는 대로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혹은
게으르거나 뭐 나태한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좀 나 자신에게 실망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좀 좌절이 오죠. 굉장히 좀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제 해민스님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자고 강하게 마음을 먹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마음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생각대로 뭐 일이 되지 않을 때, 생각처럼 뭔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뭐랄까요, 진짜 아무것도 진짜 하기 싫고 정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지속되면은 진짜 뭔가 악순환이 되고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좀 생각을 달리 먹고 이 해미스님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조금 그냥 힘들어하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일이 생각도 안 될 때는 이대로 해서는 뭔가 안 된다는 신호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라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해민스님 말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다고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처음 원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 오히려 천만 다행이었던 적이 살다 보니 참 많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인연,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간에 뭐 그 자기 자신과의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뭔가 그 사람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에 되지만, 상황이 빠지지만 또 그게 사랑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뭐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이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어떤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내게 뭔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은데 뭐 원했던 대학에 못 가가지고 뭐 차선택으로 선택했던 대학에 가서 더 잘 풀린 경우도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고시를 공부하다가 고시에 떨어졌는데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고 내가 진짜 못나 보이지만 고시를 떨어지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일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저도 행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되지 않은 것이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 생각이나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조직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제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제가 약간 조금 조직에 뭔가 순응하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내 개성대로 사는 걸 좋아해서. 근데 그때 만약에 합격했더라면은 뭐 공무원 생활을 하겠죠. 또 5급 공무원이니까 쉽게 아마 그만두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았을지 몰라도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삶은 조금 이제 많이 피폐해져 있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근데 저는 지금의 삶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네. 뭐 오히려 그게 안 되고 내 삶을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진짜 안 됐으니까 막 공부 안 되고 이러면 되게 막 힘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지나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페이지 27쪽.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남들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자기 기준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남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욕망들은 대체로 비싸거나 경쟁률이 높다. 네, 저는 이 글이 가장 좋았어요. 이 책에서.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남들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자기 기준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남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욕망들은 대체로 비싸거나 경쟁률이 높다. 네. 뭐 방금도 고시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명문대 가면 특히 서울대생들 뭐 저는 서울대는 아닙니다만 서울대를 가면은 과 불문하고 다 이제 고시 공부를 한 번씩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종교 1등들이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아무래도 서울대라는 간판을 또 보고 과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강하잖아요. 일단 서울대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 불문하고 그냥 행정고시 뭐 이런 거에 다 도전을 한 번씩은 해보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그쵸? 네.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뭔가 진로 교육이 잘 돼 있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뭔가 계기나 시간들이 좀 일정 부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대학까지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또다시 치열한 또 경쟁을 해서 뭐 취업이든 고시 공부든 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지 내가 공무원을 왜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국가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니까 뭔가 애국한다는 느낌도 있고 되게 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안정성도 보장되고 또 연금도 나오죠. 또 거기다가 남들이 다 좋다고 하죠. 부모님들 대 환영하잖아요. 고시 공부한다고 하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좋아서 내가 좋아 보이는 건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내 욕망이구나. 타자의 욕망이 내 욕망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나쁘죠. 나쁘긴 나쁜 건데 어쨌거나 그런 욕망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의 진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회의감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욕망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욕망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비싸거나 경쟁률이 높은 거죠. 굉장히 치열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르면은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욕망이 남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거면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경쟁이 없잖아요. 진짜 블루오션이거든요, 진짜. 네. 아니,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난 이거 좋아. 이러면은 남들 다 싫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되게 쉽고 성과가 금방금방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같게 하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같게 하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참 슬픈 얘기죠. 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뭔가 개성, 뭔가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깎는 거죠. 남들과 똑같도록. 모양돌이 정맞는다고 남들과 다른 나가 아닌 남들과 비슷한 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뭔가 강화시키고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페이지 30조. 현재의 나와 되고 싶은 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쉽게 우울해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실력을 정직하게 진단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재설정해 보세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현재의 나와 되고 싶은 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쉽게 우울해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실력을 정직하게 진단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재설정해 보세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현재의 나와 되고 싶은 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게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지금의 나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너무 멀찌감치 있어가지고 저게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갈 길이 머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막 드니까. 그래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이거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약간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할 때 비로소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다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면은 정말 그거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내 모습과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너무 그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뭔가 고민하시고 뭔가 괴로우신 분들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바로 내가 그게 될 수 없으니까 마음을 다 잡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유일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페이지 45쪽. 남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마세요. 내 미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 버스에서 몽땅 다 내리라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온 길 계속해서 운전해서 가시면 돼요. 남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마세요. 내 미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버스에서 몽땅 다 내리라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온 길 계속해서 운전해서 가시면 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만날 때는 이래라 저래라 해도 뭐 실질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우직하게 내 길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막 휘둘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20조. 행복의 척도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는 밤의 숙면을 충분히 취하는가에 있다. 성공하고도 밤에 잠 못 자는 불행한 분들이 세상에는 놀랍게도 많다. 행복의 척도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는 밤의 숙면을 충분히 취하는가에 있다. 성공하고도 밤에 잠 못 자는 불행한 분들이 세상에는 놀랍게도 많다. 너무 이거 약간 좀 인사이트지 않나요? 이 부분에서 딱 무릎을 탁 쳤는데 진짜 행복의 척도가 진짜 뭔가 돈을 얼마나 벌고 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밤에 얼마나 잠을 잘 자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진짜 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아주 깊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밤에 잠 못 자면 진짜 괴롭죠. 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면 진짜. 그리고 또 걱정이 없으니까 또 잠이 잘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성공하고도 돈을 많은 돈을 벌고도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도 잠 못 자시는 분 많잖아요. 뭐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회 지도층 분들이 감옥에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굉장히 걱정도 많을 거고 굉장히 불행할 거란 말이에요. 괴롭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진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뭐 성공했고 충분히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206쪽. 우리는 심심한 것을 두고 외롭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심한 것을 달리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할 일이 없다고 무조건 외롭다는 말을 붙이지는 마세요. 우리는 심심한 것을 두고 외롭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심한 것을 달리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할 일이 없다고 무조건 외롭다는 말을 붙이지는 마세요. 저는 사실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라서 사실 외로움에 대한 거에 공감이 좀 약합니다. 그냥 좀 외롭다는 생각이, 그런 감정이 지금까지 거의 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뭐 혼자면은 자유로워서 그냥 좋았고, 뭐 같이 있으면은 그냥 뭐 같이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외로워서 뭔가 괴롭고 외로워서 고민하고 외로워서 슬퍼했던 적이 저는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대로 진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외롭다는 게, 외롭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자유로운. 네, 저는 늘 자유롭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네. 네, 페이지 224쪽.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항상 외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자유롭고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다.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믿게 되면 지금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 부족한 결핍감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엔 항상 외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자유롭고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믿게 되면 지금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 부족한 결핍감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결국 외로움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죠. 맞는 말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외롭지 않은 것,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주변 애들 보면은 뭐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은 그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외롭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주변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꼭 누군가 같이 있어야지 내 삶이 뭔가 완전해지고 꼭 누군가 같이 있어야지 내가 내 삶이 행복해지고 이런 생각이 결국은 외로움이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페이지 242쪽. 나는 바꾸지 않고 세상이 내 마음에 맞게 바뀌길 원하기 때문에 삶이 고생스럽다. 나는 바꾸지 않고 세상이 내 마음에 맞게 바뀌길 원하기 때문에 삶이 고생스럽다. 네. 그렇죠. 세상을 바꾸려면 너무 힘들죠.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혜민스님의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책이었습니다. 꼭 한번 그냥 읽어보실 만한 책이고요.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뭐 글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글들이 다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으시면은 뭔가 마음의 울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글귀들을 아마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